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추워. 이제 오늘 2020년 1월 1일입니다. 1월 1일 10시 38분이고 지금 세팅 다 돼 있고, 다는 아니고 지금 온라인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월 1일이라서 그런지 하늘이 엄청나게 맑은데 지금 바람이 더럽게 세게 불고 있어요. 지금 그 핫필터 테스터 할 때 악몽이 떠올라서 지금 일단은 안마기천 다 걷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신년이 됐으니까 뭐 새해 목표를 빠르게 말하자면은 천체 관련 쪽으로 말씀드리면은 4시에 역시 네, 그냥 먼저 해체해야 되겠어. 안마기 새해 천문 이쪽 천문이라고 해야 되나? 네, 사진 쪽으로는 일단은 메시에 완주를 하고 싶긴 하죠. 메시에를 몇 개는 봤는데 완주까지는 아니죠. 110개 110개 맞았나? 기억이 제대로 안 나네. 103인가 110인가 하여튼 메시에 완주가 저희 목표죠. 그 다음에 좀 포토샵이랑 그런 것도 공부를 또 해서 좀 작품을 제대로 뽑아내는 게 지금 보면은 너무 또 이상해요. 그리고 전에 친구랑 놀러 갔을 때 지금 그 안드로메다 누나 후보정 한 거 보니까 제가 봐도 좀 이건 좀 아니다 싶을 정도로 후보정이 좀 많이 퇴화한 듯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뭐 오늘은 일단은 CLS 먼저 껴놨습니다. 바람 소리가 좀 섞여 같다는데 일단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 편집은 끝났는데 결과 요약. 필요가 없는 파일이었다. 4채널만 합성하고 뽑아냈는데 나는 진짜 도저히 못하겠다. 네, 이렇게 찍었습니다. 이거는 노이즈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든 한 건데 안 돼. 얘는 이게 콘 소문이 암흑 소문이죠. 이게 잘 보여서 놔둔 사진. 그리고 이렇게 노이즈가 진짜 장난 아니에요. 답도 없어. 이건 또 주변을 좀 어둡게 만든 거. 크리스마스 트리니까 초록색을 입혀본 거고 이게 원본. 이거는 망한 것. 오늘 편집하면서 느낀 건데 그 아예 스택부터 전체 다 했을 때 픽스 인사이트 아 역시 갑이다 라는 저희 개인적인 결론. 뇌피셜 이번에 크리스마스 트리 성운 찍은 거는 그냥 기록 저장용으로 하고 다음에 또 찍어야지. 잘 찍을 수 있는데 진짜 너무 답답해 그냥.